마을 아낙들이 똑갈나물이라도 푸짐하게 캐온 날이면 집집마다 아궁이에서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너나 할 것도 없이 똑가리밥 짓기 위해서였죠. 23살 꽃같은 나이로 어성전리로 시집온 김영애 할머니. 시댁 식구가 시할아버님, 시부모님을 비롯해 층층시하 열세 식구, 그 대가족 맏며느리였답니다. 삼시세끼 차려내기도 하루 해가 짧았다죠. 아유, 듬뿍 넣어야지. 이거 얼마 안 넣는 거지. 옛날엔 이거 뭐 몇 배를 넣었지. 쌀은 조금 넣고 나물을 많이 넣어야지. 그래야 보통이 되지. 아, 이것도 적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요, 적게 들어갔죠. 옛날에 얼마나 많이 넣었어요? 옛날에는 쌀이 요만하다면 이만큼 넣어야지. 나물은 새까맣게 나물만 보이고 쌀은 드문드문 약간씩 보이는 거지. 그렇게 먹어도 탈이 없었던 것은 다른 산나물과 달리 똑갈이 연하고 부드러운 성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이 쑥반대도 별식이었었잖니. 옛날엔 주식이고 지금 그럼, 별식이죠. 그럼요.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속을 놀래도 뭐 파치 있거나 콩 있거나 해야지만 속을 놓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게 재가지고 반대기를 그냥 이렇게 넓적하게 해서 쪄먹는 게 쑥반대기지. 데친 쑥에 곱게 간 보리가루 넣고 버무립니다. 구수하니 맛이 좋을 것 같은데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저도 안 먹겠다. 아유, 하도 먹어가지고. 옛날에 하도 먹었어. 네. 우리 아저씨도 지금에 죽 안 잡서. 지금도 죽 쓰고 다 싫다 그래. 국주 먹고 싶다고 하면 먹자 그러면은 아예 안 쓰지 말아. 옛날에 여보 먹기 있었으면 죽이 쌀 요만큼 들어가고 고맙고 밥 해달라고 했으려고. 맞아. 옛날 반디기는 보릿결을 절구에 빻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 맛보다는 넘길 때마다 꺼끌꺼끌 목에 걸렸던 기억이 더 많죠. 반디기라는 게 이게 바로 반디기. 더 버리지 않던 반디기가 뭔지 알 몰랐어. 이게 바로 반디기래. 그런 반디기도 가뭄에 콩 나듯 어쩌다 한번 맛보는 별식이었죠. 하지 왜 안 했어. 아유, 밥이 잘 됐다. 뚝가리밥, 구수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몇십 년을 가다 보니 이렇게 따랐는데 계속 썼다면은 이만큼 더 따랐을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걸로 이제 큰 나무박 쪽으로 밥을 이렇게 퍼놓고는 이걸로 이제 그릇에다 퍼담지. 그래서 이렇게 따른 거예요. 밥에 따른 흔적이. 변치 않을 것 같은 쇠붙이도 고단한 세월 속에 반쪽이 됐습니다. 뚝가리 밥하면 별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장을 보글보글 끓여낸 일명 뽁뽁장만 있으면 됩니다. 밥이 많은데 뭐 맛있겠네요. 저도 안 먹는다 그러니 잘못 먹는다. 저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보니 먹을만한데. 맛있다. 맛있어. 많이 먹어. 생각해도 맛있는데. 그냥 부른데 아까 따먹어. 반디기는 들기름 넉넉하게 입혀 윤기 잘잘 흐릅니다. 찍어 먹어야지.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 어허, 이게 옛날에 이렇게 먹었구나. 이렇게? 꿀 있으면 더 좋겠다. 꿀다? 꿀 싫어. 꿈 같은 소리도 한다 진짜. 물새가 없는 소리 하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뚝가리밥과 쑥 반디기가 별미 중 별미겠지요. 보릿고개 넘던 나물 하나로 유명세 떨치는 마을도 있습니다. 삼척이 고향인 안용훈 씨. 그는 곤드레에 반해 지척인 고향을 두고 이곳 정선 한치리에 정착했습니다. 아이고, 뭐
날이 가물어가지고야 뭐이 곤드레가고만 잘 안 올라왔네. 옛날에는 뭐 산에서 자라던 거 요새는 밭으로 내려와서 애들이 크는데 이 곤드레는 약을 치거나 뭐 비료를 주거나 이러지 않고 기릅니다. 사람 손 많이 가지 않아도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쑥쑥 잘 자라는 곤드레. 그런데도 학교 선생님으로 농산일을 전혀 해본 적 없는 안용훈 씨 부부에게는 이마저도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농사 지으면 농사 재보면 어때? 재미있나? 재밌지? 하지만 땅은 안용훈 씨가 정성을 쏟은 만큼 정직하게 되돌려줬습니다. 요즘 부부는 곤드레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곤드레와 함께한 세월 7년. 곤드레로 못하는 음식 없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게 하는 것은 가마솥에 지있는 곤드레 밥입니다. 일은 좀 뭐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때도 있지만요. 예, 사는 게 참 재미가 있죠. 예, 다양한 그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삶의 그 늘 이제 변화가 있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되기도 하고. 이런 즐거움. 들녘에서 굵은 땀방울 흘려보니가 아니라면 알 수 없겠지. 가마솥에 갓 지은 곤드레밥 먹는 기쁨 또한 맛본 사람만이 안답니다. 곤드레밥 하나면 밥상이 푸짐합니다. 내가 이거 가마솥에서 이 밥을 할 줄 몰랐는데 이거 배웠잖아. 두부. 배웠다 했어. 이래야지. 배웠다 했어. 두부 아시는 것도 배우고 목 쓰는 것도 아시고 배우고. 안용훈 씨 인생에 새로운 밑거름이 돼준 곤드레. 옛날에는 보릿고개 넘겨주던 작물로, 요즘에는 건강 지켜주는 산나물로. 변함없이 강원도 사람들 인생길에 고마운 동반자로 남아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도 이렇게 못 먹었지, 뭐, 길게가. 옛날에는 일로 상금 이고 댕겼어, 연론이.